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동회가 싸구려 노래방에서 거들먹거리다가 그만 개망신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하여 멘즈가 구겨졌다고 느낀 동회는 자신이 친한 아우인 짱쥔을 불러들였다고 하는데 뭐요? 그까지 싸구려 노래방 매니저가 감히 내를 모른다고 했다고요? 짱쥔은 이때 조직에서 위치가 애매할 때라서 한창 예민해했을 때였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볼게요. 그는 자신이 허무 차량을 뿡 하고 타고 와서는 그 노래방의 문어구를 꽉 틀어막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걸 본 웨이터들이 막 달려 나오는데 뭐야 남이 가게 문 앞에다가 주차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이 저 앞으로 확 아이 빼니? 웨이터 두 명은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시절에는 뭐 서비스 정신이고 뭐고 없었다고 합니다. 손님이고 뭐고 그냥 막말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 차량 문을 철컹 열고 나오는 거는 이거 딱 봐도 건달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놈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맨날 이러한 환경에서 웨이터를 서는 놈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눈가리만 봐도 어떠한 놈인지 딱 알겠는데 하지만 이 눈앞이 이놈은 또 뭐죠? 처음 구경해보는 이 삐까뻔쩍한 허머 차량에 이놈이 옷맵시는 또 이거 뭐죠? 딱 봐도 만 위에는 넘어 보이는 이 부티가 촤촤 차 넘치는 하얀색 셔츠에 이 검은색 바지를 쫙 빼입은 놈인데 이만한 놈이라면 그냥 깡패 건달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잘 나가는 조직이 큰 형님인 게 아니겠냐고요. 이 짱쥐는 어이 너희는 그만 뭐라고? 그만 나한테 뭐라고 소리 지른 거야? 응? 일로 와봐라! 짱쥔이 다짜고짜 그 두 명이 웨이터의 귓바망이를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는 딱 여기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겠다. 알았니? 그러니 니들이 담대하게 되면 어디 함 이 차를 깨부숴 보든가. 깨부숴 보라고 이놈들아! 그러면 이 두 웨이터는 그냥 맞고만 있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는 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웨이터들이 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큰형님이 패기 같은 게 이 짱쥔한테서 느껴졌다고 하는데 하여 그 웨이터 놈은 더 이상 직소리도 못 내고는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나요? 화장실에서 물을 빼고 나가려던 뚱페이 앞을 가로막았던 그 웨이터 놈들 말입니다. 이 두 웨이터가 바로 그 놈들인데 이 놈들이 태도 좋게 얘기를 했어도 이번에 이러한 일들은 없었겠는데 그제야 뚱페는 그 두 웨이터 앞에서 요리조리 째려보면서 거들먹거들먹 거리는데 너희들 잘 봐도래. 저게 바로 내 아우 짱쥔이다 이것들아.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이것들 확 그냥 네 그야말로 이만한 호가호위가 또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렇게 문어구에서부터 이 귓바망이를 날리며 들어가서 다들 슬슬 피하는 거였다는데 이 짱쥔이 로비의 소파에 척 앉아서 이 담배에 불을 딱 붙이는데 그 누구도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접대도 안 하나? 짱쥔은 다짜고짜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확 뽑아서 그 프론트를 향해 땅 하고 날려댔다고 하는데 네 그 노래방 프론트에는 이 청옥으로 만든 관우상이 있었는데 총알이마다 쨍그랑 하고 박살났다고 합니다. 야! 그러자 손님이고 아가씨이고 뭐 다들 혼비백사하면서 뒷문으로 냅다 도망쳤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게 뭔 소리라냐 이게 어나 남이 가게에서 폭죽을 터드려?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매니저와 열서여 명의 칸창즈들이 막 달려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놈들은 권총 소리인 줄 몰랐었고 뭐 또 어린애가 폭죽을 터뜨린 거라고 생각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와보니 이게 지금 뭔 상황이죠? 노래방 문어구에는 이 커다란 허무 차량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고 이 땅바닥에는 청옥으로 만든 관우상이 산산조각이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로비의 한가운데 소파에는 왜 겁나 폼나게 생긴 건달놈이 혼자 앉아서 이 담배를 뻣뻣 피워대고 있었는데 네, 그 앞에는 이 시꺼먼 오사시 권총 한 자루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조폭 큰형님들은 어디 가서 일을 볼 때 보통 이렇게 혼자서 척 다닌다고 합니다. 혼자서 놈들 수십 명을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는 게 큰형님이고 이 수십 명이 부하들을 끌고 다니면서 쓴 척하는 거 다 피레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짱쥔이 혼자서 척 앉아 있었는데 이 열 서너 명의 칸창즈들은 뭐 다들 범접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어 딱 봐도 그 자신이랑은 이 같은 레벨이 아니란 걸 느낀 매니저는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면서 다가가는데 안녕하십니까 형님, 혹시 이 우리 애들이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니저가 헤헤 거리는데 이 뒤에서 누군가 자신이 뒤통수 딱 까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다 이놈아, 너 아까 내 묵살을 잡고 아주 뭐 하느냐 했었지. 어디 또
한 해봐라. 네, 그것은 바로 동페이였었는데 앞에 짱쥔이 있다고 지금 너덜거리고 있는데 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매니저는 빡쳐놨었지만 또 감히 뭘 어쩌지 못하는데 그제야 짱쥔이 입을 여는 거였답니다. 어이, 저 동거가 내 이름을 댔었는데 니놈이 모른다고 했다며. 이 난강에서 내 짱쥔이 멘트를 안 주는 놈도 다 있었니? 니 가까이 오라. 이 면상이나 한번 제대로 보자. 그러자 매니저 놈은 여타자고자 꼬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네 형님, 사실 저희들이 저 광저우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금방 돌아와서요. 이곳이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자 짱쥔은, 그래? 그럼 어떻게 내 이 짱쥔이 누구인지 함 알게 해줘? 네,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려준다는 건 이 함 붙어보자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자 매니저는 또 다짜고짜 굽신굽신 거리는데, 아닙니다 형님, 저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저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형님. 뭐야 이 정도야? 그러자 동수에는 물론이고 그가 데려온 수친구들도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요 야들야들한 대학생한테 권총을 쥐어주면서 이러한 일을 봐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진짜 권총을 잡고 있어도 이 칸 상스들이 두려워하겠냐고요? 어딘도 없겠죠. 왜냐고요? 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분위기와 패기가 없으니 말입니다. 진짜로 이 깡패 건달들도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노래방 매니저는 비록 그 짱쥔보다 덩치가 엄청났었지만 그래도 쫄리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슬슬 살피던 동페이는 침을 한 꿀꺽 삼키더니 그 매니저 멱살을 확 잡아대는 거였다는데, 너 이놈, 너 아까 날 어떻게 했니? 에? 그 동네 집 강아지여도 그렇게까지 막 휘두르지 않겠다 이놈아. 동페이가 매니저의 멱살을 잡고는 이 똑같이 휘둘러 대려고 하는데, 어라? 이놈은 꿈쩍을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매니저가 이 똥쇠를 휘둘러 댈 때에는 뭐 종이장처럼 아주 그냥 뭐 마구마구 휘둘러 댔었는데, 역시 똥쇠 힘이 부족하니까 휘두르라고 내줘도 이 못하는 게 아니겠냐고요. 이놈이 그래도 빡쳐난 똥쇠는 이 매니저 귓바망이를 쫙쫙 갈기는데, 네, 이쯤 하면 이 똥쇠도 복수를 아주 제대로 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대수다 똥거, 그만하세요. 짱쥔이 한마디 하자 그제야 똥쇠는 씩씩거리면서 멈췄다고 하는데, 이미 항복을 하고 이 꿇은 상대는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않는 게 진정한 건달이 아니겠습니까? 매니저야, 니까지 밑에 놈이 뭘 알겠니? 니는 됐고 그 너희네 사자애를 불러라. 짱쥔은 이미 그 밑에서 노는 매니저한테는 흥취를 잃었었고 이 노래방 사장을 찾아서 마무리를 보자고 했다는데, 네, 이 사장은 말입니다 이름이 양페이핑이라고 불렀었는데 바로 그 자신이 노래방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매니저한테서 전화 오네? 왜? 가게에 뭔 깡패 건달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 그러자, 예? 뭐라고요? 누가 소란 피운다고요? 양페이핑은 그때 마침 이 조폭놈들 몇 명한테 지금 술을 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게가 개업한 지 3개월도 안 되었으니 요 잘 좀 부탁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와서 소란을 피워? 지금 딱 이러할 때 써먹으려고 지나는 게 아니겠냐고요. 누군데요? 에? 대체 누구랍니까?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죽고 싶어 환장했답니까? 지금 공짜 술을 퍼마시던 건달 놈들이 너도 나도 벌떠러 일어나서는 발 벗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 역시 든든하구만. 양페이핑은 얼싸 잘됐다 하고 좋아하는데, 어디 보자. 왜? 그 놈이 누구라고? 짱쥔이 알았다. 그 형씨들 난강 기차에게 짱쥔이라고 하는데 함 가서 이 단단히 혼 좀 내주시죠. 그러자 누구요? 누구라고 금방? 이 건달 놈들이 화들짝 놀라자 양페이핑도 깜짝 놀랐는데, 그 난강 기차역에 짱쥔이라고 하던데. 예, 짱쥔이란 얘기를 다시 듣자 이놈들은요 글쎄 다들 매우 난처해 하면서 조용하게 자신의 의자에 다시 사뿐히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짱쥔은 이 내랑 친하지 않아서 좀 그런데 너는 어때야? 너는 그 짱쥔이랑 면목을 알제야? 이것들이 글쎄 서로서로한테 떠밀어 대는 게 아니겠냐고요. 네, 그러자 양페이핑은 느꼈다는데, 이놈들도 난강 구역에서 이 꽤나 하는 놈들이라고 들었었는데 그 짱쥔이란 이름 앞에서 그냥 꼬리를 내리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짱쥔이란 놈이 어떠한 위치 놈인지는 이 대충 알 수도 있겠죠. 이어 다짜고짜 술집에서 나온 양페이핑은 이 정신없이 뛰어서 그 자신이 가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어느 분이 짱쥔 어르신인가? 네?
저 왔습니다요. 양페이핑은 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들어가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이 로비 한가운데 소파에는 딱 한 명이 척 앉아서 이 담배질이나 뻑뻑 해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자신이 열 서너 명이나 되는 큰 장수들이 서 있었는데 이 다들 쭈뼛쭈뼛해서는 뒤통수만 쓱쓱 긁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혼자서 느슨하게 앉아서 이 열 서너 명을 누르고 있다니 역시 웬만한 건달은 아니었는데 니 여기 사자야. 장준이 무서운 눈길로 쏴보자 이 양페이핑은 헤헤 거리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일이 자초지종을 전화로 다 들었습니다. 매니저야 빨리 대가리 숙여 인사하지 않고 뭐하니? 그리고는 또 호주머니에서 요 돈봉투를 꺼내는 거였다는데 장주인 어르신 우리가 광저우시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이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 여기 5,000위엔입니다. 저 손님한테서 3,800위엔을 받았다던데 제가 조금 더 넣었습니다. 네 사실 사장이 이만한 태도로 나오면 이 멘즈를 충분히 준 거겠는데 뚱페 이놈은 자기가 때릴 걸 다 때리고 1,200위엔이나 더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여 뚱페가 지금 기분 좋게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나 뭐야 지금 니 내를 모욕하겠다는 게야? 예. 곁에서 장준이 한마디 하자 이 뚱페는 소스라쳐 놀라며 손을 쑥 넣는데 내 처나이 장준이 친히 나왔는데 5,000위엔? 너 지금 내를 거진가 하니? 예. 그러자 양페핑은 당황해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모시면 될까요? 이 장준은 이 가게 안을 한 바퀴 쭉 둘러보더니 입을 여는데 너희 가게 언제 오픈했냐? 어? 누구 맘대로 오픈한 건데? 이곳이 밤이 황제인 우리한테는 인사는 했니? 무슨 말씀을? 양페핑은 뭐 알아듣는데 1년에 딱 그냥 20만 위씩만 내놔라. 너희 이 가게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 보험이니까 고마운 줄로 알고 만약 일주일 이내로 돈이 안 들어오자야 그럼 너희 가게를 접어야 될게다. 어? 자 가자. 20만 위에? 그냥 이렇게 혼자서 달랑 찾아와서 이만한 칸창지들 앞에서 20만 위엔을 뜯어간다고? 뚱페와 그의 친구들은 이 다들 혀를 끌끌 차는데 어르신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이 가게는 이 뒤를 봐주는 큰형님이 따로 있습니다. 뭐? 있어? 하지만 짱쥐는 뭐 쓰게도 안 듣는데 그놈들을 보고 얘기해라. 이제부터는 나 이 짱쥐니 이곳을 맡는다고 알았나? 이거 하얼빈 바닥에서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이 우리랑 나와 바디를 빼앗은 놈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자 양페핑은 어르신 잠시만요. 제 가게 뒤를 봐주는 놈은 저희 사촌동생인데 이 알호즈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짱쥐는 모른다 이놈아 됐니? 그 둘째 원숭이인지 둘째 돼지인지 내한테 멘트가 없으니 돈을 준비해라. 여기서 알호즈란 이 둘째 원숭이라는 뜻인데 강호에서의 호칭인데 그렇게 짱준이 일어나서 이 나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럼 혹시 저희 사촌동생이 큰형님은 아십니까? 왕주잉이라고 이 서판구역이 강바즈라던데요. 누구라고? 왕주잉? 서판구역이 왕주잉이? 그제야 짱쥐는 이 소파에 다시 앉아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네 이놈들은 그 누구한테도 멘즈를 안 줘도 그 피동맹이 왕주잉한테는 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 왕주잉과 친하다고? 너 설마 뻥을 치는 거 아니지? 만약 내가 확인해서 그게 뻥이면 이 다리 한쪽 같이 간다. 짱쥐는 다짜고짜 핸드폰을 빼들어서 띠띠띠띠 누르는데 그 시절에는 워낙에 이러한 뻥을 치는 놈들이 그렇게도 많았으니 말입니다. 왜 인거 냅다 짱쥐니. 그러자 저쪽에서는 짱쥐니 이리 늦게 무슨 일로? 내는 지금 이 밤을 새가면서 마장놀이를 하고 있네라. 야 헛수자 부리지 말라. 주인 저쪽에서는 이 마장을 드르락 굴리는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형님 혹시 여기 난강에 이 아시아 노래방 사자일 아십니까? 그러자 아시아 노래방? 아 뭐 잘하고 있지. 그것은 내 아우이 친인척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자 아 진짜가 맞았네. 잉거 저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왔다가 내 원래 보호비로 20만 위엔씩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잉거가 아는 사람이라는데 뭐 됐습니다 뭐. 그런데 말입니다 저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긴 좀 그래서 그런데 잉거 저 그냥 한 대충 2만 위에만 수고비 3만 받아가도 되죠? 주인은 사실 이미 술에 떡이 되었고 이 마장놀이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다는데 야 손 떼라 그건 내 거다 이놈아. 아까 뭐 2만 위에 당연히 문제 없지 아우야. 우리 사이에 무슨 그 사자를 보고 2만 위에를 줘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바빠서 끊는다. 네, 이러한 대화를 이 곁에서 양페이핑이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럼 왕주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양페이핑은 이 어쩔 수가 없어서 2만 위엔이 현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제야 짱쥐는 척 일어나면서 또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요번 일은 그럼 내 왕주인이 멘트를 봐줘서 그냥 덮어준다. 고마운 줄 알아라 이것을. 아니면 20만 위엔이 없이 너 무사할 것 같니? 그러자 양페이핑은 네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다음에부터 언제든지 찾아와도 제가 공짜로 이 잘 모시겠습니다. 역시 사장은 싹싹한데 그러자 말입니다. 왜? 또 내 앞에서 신나 해보지 그러냐? 에? 내 아우다 내 아우. 난강의 짱쥐니 내 아우라고. 다음에부터 내를 봐도 이 깍듯이 모셔야 된다 알았나? 뚱페이가 또 짱쥐는 등에 업고 이 거듭먹 거리고 있는데 그러자 덩치가 산만한 매니저도 그냥 꾹 참고는 이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뚱거 이 돈을 넣어두세요. 짱쥐는 그 양페이핑이 건네준 돈 2만 위에는 뚱페이한테 툭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우야 이 이름 내 미안해서 어쩌냐? 그러자 괜찮으니까 받아두세요. 어차피 뭐 얼마 안 되는 푼돈이니까 그냥 받아두고 일을 그냥 이렇게 끝냅시다. 여 짱쥐니 이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허무 차량을 타고는 붕 하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자 겁나 멋지네요. 형님의 어떻게 저러한 멋진 동생분을 알고 계신답니까? 에? 동페이 그 술 친구들은 다들 혀를 끌끌 차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이렇게도 깔끔하고 폼나게 처리할 수 있다죠? 당연하시. 쟤네가 난강의 강바지 조직이다. 지금 또 전체 하얼빈이 큰형님이라고 소문하고도 있지. 어디 보자. 이제 2시네. 아직 시간도 이른데 우리 아우가 준 2만 위엔으로 어디 좋은 룸사롱이나 갈까? 이번에는 그냥 비비지만 말고 확실한 철석철석을 하러 가보자고. 하하하하. 그렇게 동페이 멘즈는 제대로 섰고 이놈들은 이튿날까지 미친듯이 즐겨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 일은 그냥 이렇게 순리롭게 잘 마무리가 된듯 싶은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물론 그냥 요만큼의 이야기뿐이라면 종일이가 시작도 안 했겠는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